마늘이랑 쪽가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코바늘은 7호나 8호 정도를 사용하시면 적당하고요. 너무 작은 코바늘만 이용하시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실은 가지고 계신 실 중에서 너무 딱딱하거나 종이실 같은 종류만 아니면 이렇게 부드러운 실이면 어떤 거든지 사용하셔도 되고요. 대부분의 곱창은 고무줄 안에 실을 걸어서 고무줄에서부터 뜨기 시작하는데요. 저랑 오늘 뜰 야매 곱창은 이렇게 편물을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고무줄이랑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좀 더 쉽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더 빠르고 초보자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밴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노란 고무줄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머리 숱이 많아서 검정색 머리끈은 잘 끊어지더라고요. 노란 고무줄이 끊어지지도 않고 여러모로 편하다고 생각해서 노란 고무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고무줄을 사용하면 마지막에 이어줄 때 조금 뻑뻑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사용감을 원하시면 검정색 고무줄, 머리끈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해피코튼 실 남은 거 가지고 찍어볼 거고요. 해피코튼 실은 7호 코바늘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특히 장력이 쫀쫀하신 분들은 큰 호수를 사용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기초 사슬을 잡아 보겠습니다.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기초 사슬은 원하는 길이로 홀수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굉장히 성글게 뜨고 있어요. 코바늘 곱창 밴드는 조금 성글게 짜주시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 유연한 느낌이 들어서 결과물이 예쁘거든요. 나는 손땀이 정말 촘촘하고 장력 조절이 어렵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 코바늘보다 한두 치수 좀 더 큰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초 사슬을 이렇게 약 40cm 정도 잡아줬고요. 더 풍성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초 사슬 길이를 60cm 정도까지 늘려주셔도 좋습니다. 기초 사슬을 원하는 길이로 홀수개만큼 잡으셨다면 1단을 시작해 볼 거예요. 사슬을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고리 모양의 코들이 보이시죠? 뒤집어 보시면 올록볼록 튀어나온 코산들이 있습니다. 뒷편에 올록볼록 가로 모양으로 나와 있는 코산들이 보이는데요. 1단은 여기 코산들에다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커링 가지고 오시고요. 여기 바늘로부터 첫 번째 코산. 여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코산을 먼저 마커링 걸어서 표시를 해봅시다. 자, 1단에서는 짧은 뜨기와 사슬을 반복해서 떠줄 건데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됩니다. 기둥코 사슬을 먼저 하나 떠주시고 마커링 걸어놨던 여기 첫 번째 코부터 짧은 뜨기 하나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마커링 다시 제거하고 마커링 걸려있던 위치 기억해 주신 다음 그 자리에 바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첫 번째 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짧은뜨기 하나랑 다음 코에는 사슬 하나를 끝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에다가 다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다음 코에는 사슬
하나. 이렇게 계속 반복입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와 사슬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뜨기 사이에 공간들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코산에다가 뜨기 하고 있고요. 짧은뜨기 하나와 사슬 하나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짧은뜨기로 끝이 납니다. 만약에 코수 잘못 세셔서 마지막에 사슬 하나가 남으시면 여기 매듭 끝을 풀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당겨주시면 사슬 하나 없어지면서 다시 매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풀지 마시고 끝에만 수정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짧은뜨기 하나로 1단이 끝이 났어요. 이제 2단으로 넘어갈게요. 기둥코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뒤집어주세요. 아랫단에 짧은뜨기에 해당하는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단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와 사슬을 반복하는데요. 아랫단에 이렇게 사슬이 있으면 공간이 크게 남아 있어요. 여기에 바늘 넣어서 사슬에는 짧은뜨기를. 그리고 아랫단에 짧은뜨기가 있으면 사슬을. 해서 이렇게 교차되도록 똑같이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슬에는 짧은뜨기를, 그 다음에 다시 사슬. 아래 사슬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공간이 크게 남아요.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계속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에 와서는 사슬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한 다음에 마커링 걸어놓은 부분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사슬로 끝낼 순 없기 때문에 마커링 걸어둔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번더 해서 끝을 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짧은뜨기 두 개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계속해서 모든 단에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커링은 첫 번째 코에 다시 걸어둘게요. 첫 번째 코 표시를 먼저 해두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둥코 사슬 하나 뜨고 뒤집어 주세요. 첫 번째 코에는 항상 짧은뜨기로 시작하고요. 다음부터 아랫단에 짧은뜨기가 있으면 사슬. 아랫단의 사슬 공간에는 바늘을 쑥 넣어서 짧은뜨기.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사슬. 끝까지 쭉 반복하시면 됩니다.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하고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해주면 끝이 납니다. 너커링 제거하고 마지막 짧은뜨기. 지금 3단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하시면서 원하시는 높이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첫 번째 짧은뜨기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둥코 사슬 하나 뜨고 뒤집기. 첫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첫 짧은뜨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코가 사슬이면 짧은뜨기, 그 다음 코가 짧은뜨기면 사슬, 이런 식으로 아랫단과 교차되도록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마커링 걸린 곳에는 반드시 짧은뜨기로 끝을 내줍니다. 단 시작하기 전에 아랫단에 첫 번째 짧은뜨기 먼저 표시해 주시고요. 자, 모든 단 동일 반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원하시는 만큼 높이를 완성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자,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로는 약 35cm보다 조금 크게, 그리고 세로는 약 6cm 정도 떠줬습니다. 이렇게 가로 35, 세로 6cm 정도로 편물을 뜬 다음에 곱창을 만들면 이런 스몰 사이즈, 많이 크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의 밴드가 완성이 되고요. 나는 이것보다 좀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이 편물보다 가로, 세로 크기를 더 키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좀 풍성하고 크기가 큰 곱창이 됩니다. 실을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고리를 쭉 빼서 실꼬투리를 빼내주세요. 실꼬투리는 돗바늘에 연결해서 편물 안에 숨겨서 미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돗바늘을 넣어서 실꼬투리를 숨겨주세요. 처음에 매듭 지으면서 생겼던 실꼬투리도 지금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마늘 끼워서 꼼꼼하게 숨겨주세요. 자, 이제 고무줄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고무줄 두 개를 놓고 연결을 하는 편인데요. 두 개를 사용하면 조금 더 탄탄한, 튼튼한 느낌이 됩니다. 고무줄 하나만 놓고 연결을 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얘가 고무줄 하나만 가지고 연결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고 유연한 사용감이 들고요. 요거는 편물이 조금 얇고 작아서 한 개만 가지고 연결해 볼게요. 하나만 사용한다고 해서 끊어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실을 편물 길이에 한 두세 배 정도 되도록 잡아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밑바늘에 끼워 주세요. 그 다음 왼쪽 위 모서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고무줄을 놔주시고 여기 끝과 끝을 잡아서 모아 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여기서부터 쭉 연결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코부터 서로 연결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 정도 길이를 남겨주신 상태로 이 상태에서 한 번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결을 시작해 볼게요. 한 코씩 맞물리도록 돗바늘 이용해서 연결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쭈글쭈글해지면 뭐 실수한 부분이 전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준다는 마음으로 어디 하나 빼먹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편물을 고무줄 안쪽으로 오므려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또 연결. 중간중간 이렇게 고무줄을 실 편물을 당겨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노란 고무줄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게 마찰 때문에 잘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많이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오므려 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티 안 나니까 완벽하게 맞물려서 이어줄 필요 없이 그냥 중간에 틀려도 상관없어요. 중간에 한 코 빼먹으시거나 건너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연결해주세요. 여기 끝까지 연결이 완료되면 이제 여기 처음 시작했던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하나의 고리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생겼던 실코투리가 있죠? 얘네 둘이 매듭 한번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끝을 서로 이어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원통처럼 연결이 되도록 여기도 너무 꼼꼼하게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서로 이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대충 해도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편하게 저랑 만드는 이 야매곱창은 빠르고 편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니까요. 대충대충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저는 연결이 다 끝났어요. 이 마지막 실코투리들은 안쪽으로 잘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편물에 안쪽에다가 잘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돗바늘 이용해서 숨겨주시고 살짝 당겨서 끝 자르기. 나머지 한쪽도 숨겨볼게요. 돗바늘에 연결해서. 조금 밀도 있는 쪽으로 해서 안쪽에다가 숨긴다는 느낌으로 실코트리를 안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당겨서 자르고 이렇게 해주면 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